여러분이 꿈꾸던 삶은 무엇인가요?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나요? 열린 있지, 열린 있지. 산에서 싶어서 그렇지. 산수요. 누구나의 로망 아니에요? 이 목가적인 풍경이 너무 좋아 보여서. 깊은 산 속에 통나무 집을 짓고 진심을 나누는 친구와 오순도순 살아가는 삶. 여기가 아주 백미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중년 남자들의 로망 아닐까요? 이것도 행복이에요, 진짜. 행복을 찾으러 산 넘어 그곳으로 갑니다. 백두대간의 연봉이 굽이굽이 이어진 그림 같은 곳입니다. 이 아름답고도 깊은 곳에 두 남자가 살고 있죠. 형 어디로 할 거예요? 에이. 두 분은 집 뒷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나왔는데요. 이곳에 살려면 사시사철 피할 수 없는 일이죠. 죽은 나무들 비워서 겨울 땔감이죠. 네. 아, 이제 겨울 준비하시는 거예요? 네. 두 분은 뭐 형제세요? 아니에요. 저기 산악기 본래 오리지널 알피니스트고 산 좋아하고 나는 또 자연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합된 거죠.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자연에서 살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겁니다. 이게 참나무라는 무게가 꽤나. 지게는 동생분 담당이에요? 네. 가자, 구미야. 가자. 가, 앞으로 가. 자연 생활만큼 간절했던 숲속 통나무 집을 지어놓고서 말이죠. 열린 있지, 열린. 저희 또 요령이에요, 요령. 산속 몇 년째 사신다고요? 지금 24년째 되네. 그럼 이렇게 잘 펼 수 있어요? 해야지. 죽으면 나무가 쪼개지잖아요. 금이가 있기도 하고, 큰 나무는 굵은 나무 크고 그런 건 이 가에부터 막 자릅니다. 한꺼번에 가운데 치면 잘 안 나가니까. 아. 여기에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자연 생활의 내공은 보통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정도 패면은 얼마나 뗄 수 있어요? 아, 이거 하루치도 안 돼요. 하루치밖에 안 돼요. 하루치요? 네, 겨울에 하루치밖에. 겨울이 수고스러워도 이게 싸게 겨울 나가면 안 돼요. 나름 재미는 있어. 운동은 잘 근데 이게 뭐 썩 즐겁구나 그러진 않지. 근데 집이 굉장히 눈치가 있는데요. 나무로 다 지으신 거예요? 그렇죠. 나무지가. 자, 누구나의 로망 아니에요. 이 목가적인 풍경이 너무 좋아 보여서. 이 집채는 아주 아직도 멀쩡합니다. 이게 관리만 잘하면 뭐 100년까지 가는 일이니까. 24년 전 인천에서 자재를 옮겨와 지은 집인데요. 꿈을 이루는 일에 마음은 마냥 즐거웠죠. 여기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데거든. 뭐 심지어 1m씩 오는 데도 있고. 1m요? 그럼 그런 일 다반사지. 그리고 며칠씩 못 나가. 3일, 3, 4일씩 못 나가고. 전혀 적응 못하고 밤 되면 무섭기도 하고.
그 적막함이 아주 못 견디겠더라고. 그래서 혼자 사는 건 좀 그렇고 누군가가 있으면 재밌지, 재밌게 살 수 있지. 살만 났죠. 이봐, 부엌에 갔잖아. 이렇게 아주 그 가벼운 소리가 나잖아. 나무 부딪히는 소리야? 예, 예. 이게 생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지. 깊은 산 중, 혹여나 산악인들이 쉬어갈 일이 생긴다면 방을 내어줄 수 있도록 집을 크게 지은 건데요. 겨울이 춥다 보니 이렇게 땔감이 많이 들어간답니다. 두 친구가 꿈꾸던 자연 생활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불편도 많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조차 놀이이고 재미인 셈입니다. 안녕, 반갑다. 이게 뭐 통기성도 있고 그래서 쾌적한 거는 있어요. 근데 그 대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오일 스텐 칠해줘야 되고 또 외부에 너무 노출된 건 썩기도 하고 그러지. 자기가 충분히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집을 줘야만 덜 고생하고 돈도 덜 들고. 완전히 경험에서 나온 지. 예, 그럼요. 근데 얘들은 계속 따라다니네요. 아, 얘들은 뭐 저기 뭐야 새끼 때부터 다 키운 거라. 창비하고 꿈이. 이게 천만 지축이라는 맛을 모르시나. 사람을 되게 잘 따라나 봐요. 예, 순해요. 둘이 이렇게 잘 놀아요. 얘들만 보면 연속보다 더 재미나잖아요. 싸우는 거 아니죠? 아니, 장난이. 그만해, 장비야, 그만해. 그만해. 말을 아주 잘 듣는구나. 장작불에 감자 고구마네요. 이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데요. 여기가 아주 백미입니다. 이 집은. 소박한 감자, 고구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도시의 고급 식당이 부럽지 않죠.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. 사람이 제일 편한 상태 있죠. 잡념도 없고 뭐 걱정도 없고. 항상 뭐 꿈꿔왔지만 일상이 그렇지 못했었죠. 우리 집에서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었고. 가족분들은 다 오래 계시고. 형은 이제 서울에 나는 고양시 이사. 뭐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던가요? 나이 뭐 많이 다했잖아. 누구한테 구속당하고 뭐 통제받고 그런 건 없는데 그 대신 바쁘게 살아야 돼. 생각보다 이렇게 한가롭지 않아.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런 여유가 있네요. 그렇죠. 이런 재미마저 없으면 여기 여자를 안 살지. 매번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잠깐의 행복이 삶을 의미 있게 해줍니다.